언니, 네. 언니를 보면 신랑의 복이 없고, 신랑의 복이 없어야 되고, 내 부모의 복이 없으라예요. 근데 자식의 복도 없으라예요. 그 소리는, 만약에 신랑이 있더라면 언니는 신랑한테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살으라는 엄마이고, 신랑이 있더라면 신랑이 맨날 사고를 치고 살으라는 신랑을 만났어야 되고, 금전적이나 예를 들어서 언어폭력이나 뭐 이런 술이나 그런 걸 가지고 매일같이 언니 속을 뭉그러뜨려 놔야 되는데, 4년 전, 5년 전, 좀 멀리 가면 한 7년 정도 그 무렵에 신랑한테 뒤통수 맞았어요. 뒤통수는 아닌데. 왜이 말을 하냐면, 그때 분명히 나한테 서류에 이별수가 들어오느라, 네. 서류에 이별수가 들어오느라, 그때부터 언니는 혼자 대라. 내 혼자의 몸으로 내가 먹고 살으라는, 그때부터 사회에 발을 디딘 시기가 분명히 됐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날까지 허우덕거리고선 사시는 거예요. 네. 여기 가서 뭐를 해도 안 되고, 저기 가서 뭐를 해도 안 되고, 여기 가서 찔끔 해봐도 안 되고, 내가 뭘 아직까지 뭘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길게끔 직업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말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 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근데 왜이 말을 하냐면, 작년 겨울부터, 가을 겨울부터 자꾸 이동수가 들어와요. 한 곳에 뭐를 이렇게 앉아보기도 전에 자꾸 딴 데로 옮기게끔 보이고, 딴 데로 옮기게끔 보이고, 자꾸 딴 데로 옮기게끔 보인다고.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요번에 옮긴 것도 여기에서 진득하니,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에서 밀어버린대. 안에서 밀어버리거나, 안에서 뭐가 자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잘리거나, 그렇게 자꾸 인생이 꼬이다 꼬이다 꼬인다, 그렇게 지금 들어와. 근데 뭐를 옮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으신 거야? 아니, 오래 다니려고 하는데, 이게 내 오랫동안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조금, 예,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예, 의심이 가서. 근데 예. 여기에서 자꾸 압박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압박이요?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는 뭐를 자꾸, 성취를 자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일이, 예.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내가 내 할당량을 뭘 자꾸 채워야 되는 거야? 예. 그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자꾸 위에서 쪼아대서 아니 꼬면 나가라는 식이야. 네가 여기서 못 있으면 네가 그냥 나가라. 너 아니어도 충분히 여기 있을 사람 많다. 들어올 사람 많다. 지금 근데 할당량을 전혀 채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언니가 여기에서 불안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지금 그러는데, 이거를 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어요. 오래되지를 않았고, 전혀 나하고 분야가 맞지 않는, 내 성격상 언니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당으로 봤을 때는 언니 성격하고 이 점을 봤을 때는 전혀 성향이 맞는 성향으로 들어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직업이야? 사람을 만나러 가면 언니가 기가 죽어서 오히려 나온대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매출을 따갖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오히려 당해서 나와서 바깥에서 깨갱깨갱거리고 있다. 지금 그래.
이게 6개월밖에 안 됐어? 6개월도 안 됐어요. 6개월도 안 네. 됐어? 3개월 됐어? 네. 딱 3개월 됐어? 4개월? 네, 그 정도 된 거. 3개월 좀 넘었어요. 3개월 조금 넘었어? 네. 근데 아직 판단하기엔 멀었네. 예. 네. 근데 이걸 때려치리 많이 그 판단하기에는 좀 어정쩡하다고. 예. 왜 이 말을 하냐면 끈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를 가지고 하면 언니가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보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기 때문에 언니가 내가 여기에서 1년 2년이 됐는데 때려쳐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러면 내가 결정을 내려주겠는데 3개월밖에 아직 회사한테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회사는 급해요. 회사는 급해요. 언니는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줬으면 좋겠는데 회사는 이 결과물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간을 주지를 않아요. 요즘 그 더운다나 요즘 이 힘든 시국에 그래서 언니가 그만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그게 궁금해서 무당집에 점을 보러 왔대요. 더 다니세요. 더 다니세요. 지금 괜히 내가 실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언니가 내년에는 다른 지점으로 다른 지점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집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있대요. 그래서 다니는 게 아침에 출근하는 게 빠듯해서 언니가 그런 게 조금 있는 거지. 회사에서 언니 괴롭히는 사람 없어. 회사에서 언니 괴롭히는 사람 없어. 네. 전혀. 실적은 조금 그렇지만은 그래도 재밌어.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언니가 거기 가서 손님들한테 휘어잡지를 못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런 노하우들을 아직까지는 터득을 못해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지. 회사에서 언니를 구박을 해서 언니한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게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뭔 말인지 알죠? 네, 네. 그러니까 내 무당으로 봤을 때, 내 무당으로 내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의 언니한테 때려치라는 말을 하기에는 아직 판단력이 조금 빠르다. 지금 그래. 그러니까 내년 수전에는 올 가을 겨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의 언니가 매출이 나온대요. 거기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년에는 언니가 옮기고 싶은 지점이 분명히 있대요. 가까운 데로 옮겨지면 언니가 거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을 일이 있대. 그러니까 올해만 나 죽었어요 하고선 나 죽었어요 라고 하고선 언니가 다니다 보면 내년에는 그 같은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져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을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2, 3년만 나 고생했어요 라고선 나 죽었어요 라고선 그냥 아무 생각 없이만 일에만 열심히 집중을 하시다 보면 내년에는 분명히 변화가 들어온다. 나한테 변화가 들어온대요. 그러고 나면 많이 답답한 수전도 풀려질 것이고 그렇게 나한테는 점사가 들어와. 건강은 좀 괜찮을까요? 언니는 많이 공을 들이고 살아야 되는 그 언니 얼굴을 보거나 언니를 봤을 때는 분명히 잔병치리가 많았었어요.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 30대 그 후반에는 분명히 언니가 내 몸에 칼을 대지 않으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 게 자꾸 남들의 지금 봤을 때는 건강하게 보여요. 네. 건강하게 보이는데 속을 봤을 때에는 겉과 속이 틀리다. 겉과 속이 틀리다. 분명히 몸에 칼을 안 댔으면 이런 몸에 혹이라는 게 분명히 가지고선 언니가 살을 하는 사주예요. 그러면 안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안 그러기 위해서는 무당이 그걸 말해주기가 애매하죠. 아, 그거는 언니가 케어를 하고 언니가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내가 무당이 뭘 하라는 말을 하기에는 이건 시점이 아니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그치? 네. 그러니까 내가 40대 지금 어느 정도 40대는 지났잖아. 45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의 내 몸에 칼을 분명히 조금 표적을 받거나 그런 거를 조금 시기를 타야 돼요. 그 시기만 언니가 잘 건강검진이나 미리 병원 가서 검사를 수시로 해보고 이게 뭐 이 분야 저 분야 쪽으로 가서 검사를 해보고 나면 그렇게 고비를 잘 넘겨놓고 나면은 언니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네, 네. 응.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